안녕하십니까. 전주는 도시 정체성 등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개발 제한이 이뤄지면서 상권이 쇠퇴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요. 전주시가 역사 도심지구와 공원 주변 고도 제한, 주거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18년 지정된 역사 도심지구입니다.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원을 풍남문 권역과 감영객사 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눴으며 면적은 150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원도심 시가지 형태의 보전과 관리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거리 곳곳에는 빈 상가들이 눈에 띕니다. 2층에서 6층 이하로만 허용되는 등 건물 높이와 개발 규모, 업종 제한이 생긴 데다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상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입니다. 애로사항이 좀 많죠.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는 데 있어서도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약 한 30% 이상은 다 떠난 것 같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시가 역사도심 지구 단위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업종과 권역 범위를 따져 도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문화관광 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또 완산공원과 가련산공원 등 공원 주변 4층에서 12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된 15개 고도지구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90년대에 지정돼 공원 경계로부터 200m 정도까지 일률적으로 설정돼 있는데 조망권이나 도시경관을 감안해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타시도보다 낮게 돼 있는 용적률도 법 허용 범위 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전주시의 상업지역 용적률은 법 허용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최대한 완화될 전망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40m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도 폐지해 개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민선 8기 전주시의 행보가 구도심의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